네, 오늘 모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재테크 르르르라는 필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준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네. 이제 다시 그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거래가 9월 달에 확 꺾이고 지금은 이제 살 때가 아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제 네. 본격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일단 전문가시니까 이 시장을 네. 현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총평을 해주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들은 뭐 폭락 아니면 급등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어떤 전망을 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현장 소장님들의 어떤 말, 매수자, 매도자들의 심리를 저는 항상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책을 발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뭐 주요 상급지 현황 같은 거 조금 준비하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도 뭐 대한민국 제일 천정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지금 현재는 시황 자체는 상급지다 보니까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있다라는 상승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요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떤 대세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상층부는 그냥 상급지답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현장 분위기이고요. 강남 대치는 확실히 거래가 조금 주춤해진 건 있습니다. 허나 가격 조정은 조금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남에서 조금 좀 아랫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으로 조금씩은 이제 폭발하실 분들이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어제이기 때문에 사실 꼭 이동하셔야 될 수요들은 있거든요. 분명히 그걸 파시고 다른 데 이동하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격을 낮춰가지고 뭐 2, 3천 정도 조정 매물은 나온다곤 하나 전세 같은 매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이제 입주 예정인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아직 실거래가 뜨진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25억 5천 거래소도 약간 돌고 있고요. 몇 평이요? 아, 국평 기준으로요. 네네. 저도 사실 이게 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실거래 뜨면 조금 더 가격을 트래킹하고 실제 거래인지 혹은 어떤 거래인지 매수자가 어떤지를 저도 조금 더 파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먼저 오르다 보니까 좀 반등이 좀 빠르거나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좀 소폭 감소한 분위기는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데이터 상보다는 어쨌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매수자, 매도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경우의 이유는 올라갈 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 떨어질 이유나 상황, 심리,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좀 많으시거든요. 실제로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건 다 똑같이 입을 맞추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수도권에 전세 매물이 부족하니까 결국 실수요자 혹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결국 하방 지지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갈아탈 거냐 말 거냐는 수요자들이 선택하겠지만 전세 가격은 조금씩 올라오고 매매 가격은 올라갈 거는 모르겠지만 사실 급락하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현장 분위기의 지금 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잘 몰라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봐야겠군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현장에서 목소리인 것 같고요. 특히 금리 인하가 이미 또 연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심리상으로 이미 또 한 번 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서울 쪽, 네. 특히 강남을 포함한 뭐 마영선 같은 그 좋은 입지 혹은 인기 있는 지역 외에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방이랑 수도권은 확실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시지도 않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허나 지방도 저 같은 경우에 전국구를 다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사실 정말 면밀하게 쳐다보면 한 세 군데 정도를 먼저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춘천 지역, 전북 지역의 전주 지역, 경남 지역의 경주 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당장 지금 반등한 게 아니라 사실 6개월 전, 1개월 전부터 전세가나 매매가가 시나브로 조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들 뭐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과거 22년 때 금리 급등 때 전국이 다 같이 때려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밑바닥 같이 갔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 이미 다 같이 떨어졌는데 이제 각 지역들이 따로 놀기 시작했다. 각자 지역마다 수급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떨어질 곳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고 미분양이 있거나 공급이 많은 곳들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 결국 수급이 조금 부족한 곳이라든지 그래도 심리가 필요한 곳들은 계속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전체 대한민국 국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그 지역 내에서도 가장 좀 대도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중심 지역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이번에 내신 책에서도 이야기하신 게 하락장에서도 통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러한 그 지역의 특징 어떤 네. 게 있는 건가요? 아, 네. 먼저 기본적으로 지방 소멸 양극화는 전체적으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좋은 것도 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양극화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소도시 안에서도 각 지역 크기마다 또 다르다 생각이 들거든요. 광역시도 있지만 100만 이상의 중소도시도 있고요. 정말 30만 이하의 소도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진주가 사실 시나브로 가격이 좀 오르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진주 같은 소도시는 정말 32만 정도로 정말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진주 안에서도 수요가 많은 가장 좋은 그 필지인 혁신지구 안에서 대장단지가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6억 5천이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거의 70%에서 75%까지 올라와서 한 4억 5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 소도시가 소멸하는 건 맞으나 정말 외곽부터 소멸하게 되고 사실은 정말 그 주요 입지들 꼭 작은 도시가 아니더라도 중소도시, 뭐 충북에 있는 뭐 청주, 충남에 있는 천안 이런 곳들도 탄탄한 곳들이 있거든요. 뭐 신불당이라든지 복대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수요로 하는 입지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거기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광역시랑 소도시랑 비교하자 그러면 당연히 광역시가 우선일 거고요. 광역시 중에서도 외곽이나 수요가 없는 곳들은 차츰차츰 좀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든 아니면 작은 소도시든 중소도시든 네. 아니면 그 광역시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강남을 떠올리듯이 네. 그 지역에 가장 네. 중심되는 지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사든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돈을 버는 거고 네. 저평가 부동산을 찾는 방법 네.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입지 내에서 네.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평가라고 하는 정의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대중분들이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저평가 단지가 있을 거야는 조금 잘못된 선입견이거든요. 저평가의 가장 큰 요소는 같이 상승하는 기조를 시류를 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는 입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근데 그 입지가 지역성마다 따로 놀기 때문에 미리 선도하고 있는 단지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눌러 있거나 조금 가격이 늦게 움직이거나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호재가 있거나 혹은 호재라는 말은 일자리라든지 혹은 일자리를 통하는 교통 그리고 상권이라든지 다른 호재들이 작용해서 조금 더 미래의 전망이 좀 좋은 지역들을 포함했을 때 저평가라고 부르는 거지 단지 이 단지가 누가 찍어뒀다라든지 국가에서 뭔가 이게 택지가 넘어갈 거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핵심 지역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네. 저평가 부동산을 찾는 거 네.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그 도시를 꿰뚫고 있어야 네. 잘 알아야 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한눈에 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네. 있다고요? 아, 사실 제 책에 초보자분도 정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수요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임장이라고 하면 발로 가는 것, 그냥 답사 가는 것, 구경하는 것, 혹은 잠깐 분위기만 보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책에서 남긴 임장은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콘크리트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결국 네. 그 가격을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매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저는 수요에 답이 있다고 정답을 내렸고요. 책에서는 어떻게 조금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엄마 입지랑 아빠 입지랑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일부러 좀 편하게 썼는데요. 말 그대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니즈, 그러니까 원치를 충족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야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만 보더라도 당연히 직주 근접, 그러니까 일자리에 근접성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두 여의도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강남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로 통하는 결국 교통망에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사실 요즘 남성분들이 굉장히 유해지셔가지고 요까지만 하면 거의 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형 TV 정도만 더 사드리면 거의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약간 엄마의 입김이 요즘엔 좀 더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죠. 엄마 입지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게 빨리 외우시라고 제가 책에다가 학
상자라고 적어놨거든요. 네, 뭔가 학이 가득 든 상자를 좋아한다. 학은 학군을 의미하고요. 상은 네. 상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는 자연 환경을 말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학군입니다. 근데 흔히 대중들이 말하는 그 학군은 단지 공부 잘하고 뭔가 학교를 좋아 좋은 데를 입학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학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 내린 학군은 그 학생의 주변에 학교 학습 알고리즘을 세팅해 주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그 유튜브를 여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소재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사실 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에 친구가 누가 있는지, 주변의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재가 바뀌고 장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저는 학군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지금 뭐 더현대 백화점이라든지 각각 주요한 그 스타필드 큰 아울렛들의 수요는 여전히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강 그리고 공원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하천 산책할 수 있는 뭐 공원, 근린공원 같은 것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해시설과 떨어져 있는 그 환경을 세팅하는 작업만으로도 거의 80%의 수요는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20%는 뭐 신축수, 요즘에 얼죽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품성, 그리고 이건 정말 가져야 돼 라고 하는 희소성. 그러니까 정말 한강 뷰가 나온다든지 혹은 어떤 한 단지에 들어가도 지방에 가시더라도요 어떤 한 단지에 대형 평수가 있는 그런 단지가 있고요. 소형 평수만 모여있는 단지가 있거든요. 결국은 조금 더 희소성 있는 평형을 선택하시던가. 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욕을 하는 요즘 흔히 그 하이 브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같은 좀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만 조금만 양념을 치시면 거의 그 수요에 맞게 가격이 거의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신 분들도 지방 가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엄마 입지, 아빠 입지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시다 보면 거기 정확하게 대장 단지를 찾으실 수 있고 편안하게 서열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나만의 임장 지도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임장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네. 확인하는 거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임장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이미 한번 자기가 가격부터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자기가 스스로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미리 보지 마시고 한번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는 분명히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수요랑 다르게 파악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현장 가서 왜 이게 가격이 다른지 내가 생각한 혹은 내가 가설을 내린 가격과 왜 다른지를 현장에서 직접 체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지형 지물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심리, 주거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 그 현장의 전문가인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결국 이야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가설하고 가격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이 싱크로를 맞추는 작업이 전 이까지 하는 끝까지 가는 것들이 저는 임장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갔더니 좋네, 백화점 있네, 화원가 좋더라, 살기 좋겠더라 하고 금방 또 사랑에 빠져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과 내가 내린 가설을 싱크로해서 완벽하게 체화시키는 것. 네, 그게 임장.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항상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호가만 보게 되죠. 근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매일 짧은 시간 내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지 않거든요. 실거래가도 주식처럼 바로바로 뜨지 않거든요. 결국 그 거래의 심리라든지 거래 동향 혹은 오늘 매물이 몇 개나 왔는지 실제로 호가라고 하지만 현장 가보면 소장님이 그거 설마 팔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각하는 가격과는 정말 괴리감이 있거든요. 결국은 전화를 통해서 하시든지 실제로 현장 가서 소장님하고 통해가지고 그 해당 단지에 가격에서 가장 지금 먼저 팔릴 것들에 대해서 줄을 세워보시면 그 단지 대표 가격이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가격 레인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랑 뭐 로얄층이랑 3, 4억씩 벌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하나를 점찍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래 동향이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매수자가 투자자가 조금 많은지 실거주자가 많은지 혹은 매도가 우위인지 매수가 우위인지를 조금 더 몸으로 느끼시는 게 조금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중개소를 찾아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는 역시나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장 소장님들은 매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가 제일 먼저 팔릴 걸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상품성 좋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네, 제일 싼 매물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가격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혹은 문의가 줄어들었다는 건 확실히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한 과거에 4, 5, 6월 달에는 정말 부동산 전화하면 소장님들이 정말 바쁘셨어요. 네. 소장 방문하면 다 상담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거래량, 문의량이 많다는 거죠. 거래량을 체크했고요. 거래, 아까 주체 체크하는 것들, 내 집 수요인지 혹은 투자자의 수요인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 여기 앞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좀 더 멀다던가 혹은 정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이 등교 거리가 다른 초등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밀이기 때문에 혹은 호재에 의해서 뭐 지하철 개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이슈까지 파악해보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소장님 이거 가격 얼마예요? 뭐 거래량 어떤가요?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소장님을 싫어하시겠죠. 왜냐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이 가장 중요한 건 거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시는 그 가격 하나를 두고 먼저 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여쭤보시면 그 현재 단지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금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갭 투자라는 게 사실 우리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점이 갭 투자하기에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갭 투자라고 하면 정의부터 한번만 뭐 파악을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갭 투자를 그냥 전세금을 바탕으로 레버리지 삼아서 사는 거를 다 갭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실거주할 집을 사는 거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무주택자가 미래의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전세금을 끼고 미리 사두는 것도 하나의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대출 활용도, 그러니까 레버리지 활용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각자 자신의 연봉, 그러니까 DSR 2단계에 넘어가면서 40% 이하밖에 사실 안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다 현장을 파악해보면 자기 연봉이 한 7배보다 다 밑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내가 단지를 갔을 때 도대체 대출이 안 나오고 내가 가진 시드머니가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더 유망 있는 단지를 사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의 단지가 있다면 내가 시드가 한 4억 있고 대출이 4억 있으면 8억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60% 올라오고 65% 올라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내 시드가 4억이라면 전세금을 합치면 10억에 조금 더 괜찮은 단지를 살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많은 분들이 포모를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장 구입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무서움도 있지만 내가 지금 구입하지 못하면 영영 못 살 것 같다는 것도 굉장한 포모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 레버리를 삼아서 미래에 내가 살 집을 먼저 사는 것도 저는 하나의 갭 투자이자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갭 투자가 과거에 작은 갭만을 가지고 다주택 개수를 늘려간다의 컨셉이라면 지금에 맞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조금 더 유망하고 괜찮은 단지를 전세금 레버리를 삼아서 뭐 묻어둔다는 거는 그냥 금융사에서 조금 더 상식적인 선에서는 충분히 선택지로서는 고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내 집 마련 아니고도 미래 내 집 마련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고 현장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가장 적정한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뭐 상가 투자도 있을 거고요 네. 지식산업 네.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네. 얘기하지만 네. 아파트를 사는 게 그냥 가장 확실하다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대지가 있는 단독주택이 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자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네. 네, 이 부동산 투자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대명사를 생각하시면 모두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부동산에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이제 해당하고요. 사실 상가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뭐 오피스텔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포함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월월 현금을 가져오는 이제 부동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가치가 수익 환원법으로 이제 매가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가 10억이야? 그럼 나 11억 할래.
너 12억이야? 어, 나 13억 해야 돼. 이런 비교의 관점으로 가거든요. 전혀 원가 측정이라든지 수익 환산으로 전혀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오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평도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내가 장기적으로 금액을 묻어두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시세 차익형인 아파트를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거기서 목돈을 만들어셔가지고 월월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 아파트를 넘어서 조금 더 수익형 부동산들의 매물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었는데 사실 과거 고금리 때 조금 더 싸게 나오는 매물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매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금리다 보니까 특히 대형 상가의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매물이 나왔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긴 했습니다. 상가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다 온라인 시대가 갔고 상가는 망하는 시대가 아닌가 라고 하지만 상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마 제일 위험한 게 아마 공실 리스크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유효 수요가 있는 입지일 겁니다. 저는 무조건 강남 상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제가 이 책을 만들었지만 항상 수요에 입각해서 사실 상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유효 수요,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실 나지 않는 우량 임차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량 임차인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1, 2층 상가가 아니라 한 중층 상가, 3, 4층 상가에서 제일 우량 임차인이 뭐 병원이라든지 학원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원 이런 분들의 임차를 하고 있는 매물이라면 공실 리스크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실제로 무대출 기준 6% 이상의 매물들이 많고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거의 1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이 월월 현금 흐름이 나온다 생각하지만 이걸 모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형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가 투자도 꽤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잘 입지만 선택하고 매물만 잘 선택하다면 충분히 틈새 투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사실 매물들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됐다. 네. 그리고 다들 상가 이제 버티시는 분들도 기대가 되니까요. 이제 버틸 수 있겠다라는 좀 더 버티겠다. 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부동산이 됐든 우리가 임장을 갔을 때 그 현장의 숨은 시세를 나의 인사이트로 만들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 현장의 숨은 시세라는 건 일단 뭔가? 아, 숨은 시세라는 단어를 책에다가 조금 언급드렸는데 숨은 시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사용 가치가 없고 이제 권리에 속한 거래를 얘기합니다. 예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흔히 이제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이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프리미엄, 그 P라는 가격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종목으로 나눠봤을 때는 뭐 신축이고 분양권이고 뭐 입주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DNA는 다 똑같거든요. 이들의 최종 종착지는 신축을 갖고 싶다라는 그 본능에 표현하는데 이 모든 숨어있는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조건 이 기축 가격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축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수렴하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기축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내가 미래에 가질 이제 신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P가 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P라는 건 사실 무형의 가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혹은 정말 급속도로 빠집니다. 심리가 죽어도 그냥 흔들리는 게 P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실거래도 잘 드러나지가 않고요. 결국 현장 가가지고 P가 얼마인지 매도자는 그 현장에서도 계속 가격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조금 체크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결국은 이 P 가격은 항상 들어갈 때 이 안전 마진이라는 걸 보고 들어가는데 그 안전 마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축 가격 마이너스 내가 가진 이 최종 합의 그 안전 마진이 많을수록 내가 조금 더 리스크 없이 들어갔다 보니까 항상 신축 가격과 이 P 가격, 총 매수 가격을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지금이 상승 그 어떤 사이클이 오는 네.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중심이고 시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 넓고 큰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전망을 사실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그냥 계란식 상승이라고 보는 게 맞고 저는 지금 현재 과도하게 빠르게 오른 건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6개월 만에
과거 거의 1년 반에서 2년 동안 빠져던 가격들이 너무 빠르게 반응했거든요. 저는 충분히 쉬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쉬어가는 중에서도 반드시 조금의 조정 그리고 하락도 감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요 상급지에서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팔고 이동해야 되는 수요가 있거든요. 결국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측정해야지 팔리다 보니까 그 가격들이 충분히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요즘에 강동구 이제 상급지인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18억에서 20억으로 그냥 한 단계를 2억을 그냥 확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현장을 다 체크해보면 사람들이 흥분 상태다. 이거는 이성적인 상태로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사실 20억을 찍다 보니까 이게 실제 가격인지 맞는지 거기에도 혼돈이 있고 그리고 이걸 추격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의 이제 말 그대로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측정하거든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이제 감성에서 약간 이성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호가들도 조금씩 낮출 것들은 낮추고 혹은 내가 추격 매수는 아 조금 오버했다라고 생각해서 평형을 낮추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씩 이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 이러한 분위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지금이 사야 될 시점 혹은 팔아야 될 시점인지 한번 잘 판단해서 맞습니다.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부동산 임장왕 재테크르르 네, 이준우 작가님 네.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